진짜 이런 사고도 있었구나. 저도 처음 봤어요. 선생님이 처음 보는 사고가 있어요? 그거는 무슨 사고지? 서 있어요. 네? 그런데 저 차는 그냥 갔어요. 뭐야? 그냥 가면 어떡해? 아, 몰랐어. 말이 안 되지. 뭐 저렇게 크게 넘어가는데. 아니요, 저건 봤지요. 아, 모를 수도 있지 않아? 그런데, 응? 여기서 차가 우회전해 올 겁니다. 안 보였나 봐, 이 차도. 넘어가면 안 되지. 와, 두 번 잡기도 참. 그런데 왜 여기 누워 있었을까요? 술 먹고. 한잔 하신 거 아니에요? 아휴, 술이 문제야, 술이. 그런데 이분은 몰랐대요. 어머.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. 당연히 아니, 모를 수가 있나. 모를 수는 없어요, 저 사람이. 지나갈 때 느낌이 있는데. 방지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? 그치, 방지턱 높이가 있으니까. 방지턱이 어쨌든 보이니까, 방지턱이. 회전하면서 뭐야? 보일까요, 안 보일까요? 아니, 안 보여요. 그죠? 운전자는 이쪽을 보고 있겠죠. 밤이야. 그죠? 네, 절대 안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틀면은 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사각지대죠. 아예 안 보여요. 네. 그죠? 네. 그리고서 예. 저 누워있는 사람 안 보였대요. 안 보일 것 같아요. 네. 전혀 안 보이죠. 저도 안 보일 거. 전혀 안 보였대요. 네. 그런데 두 번 지금 흰색 옷을 입은 걸로 보이죠? 네. 실제는 무슨 색깔일까요? 밝은 색. 주황색인가? 실제는? 노란색? 검정색? 잘 안 보여? 검은색이에요? 잘 안 보여? 검은색이에요? 실제 검은색이라고. 그래서 이분이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저는 진짜 안 보였습니다. 많이 다쳤을 것 같다. 아, 다행히 처음엔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많이 다치 중상에 아마 머리 크게 다치면 이제 뭐 식물인간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. 아휴, 다행이다. 그런데 합의를 해야 된다는데 합의가 안 됐대요. 근데 이 사고 언제 있었느냐? 2020년 11월 16일. 2년 동안 싸웠어. 꽤 오랜 시간 재판 결과를 기다리셨네요.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분은요. 근데 제 차 때문에 다치신 분, 이분 너무 많이 다치셨고 저 그분 너무 걱정스러워요. 맞아. 그 그분이 빨리 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. 아까 처음에 사고 낸 그 차, 두 번째 사고 낸 이 제보자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아, 이거 어렵다. 어렵다.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 사고 법원에서는 무죄. 무죄네. 와. 피고인들은 각 무죄. 맨 밑에 와. 빨간색. 다행이다, 진짜. 아, 무죄 진짜 이유는 누구 탓할 수가 없다 이건. 이 보행자가 이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측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 또 차 속도도 빠르지도 않았다. 따라서 이 운전자들이 앞을 제대로 안 봤다든가 전방출 태만해서 그래서 못 봤다거나 그게 아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과실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항소했어요, 검사가. 네.
항소 기각. 대법원에서 올 초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.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. 그래서 완전히 무죄 확정된 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. 지난달에. 아, 진짜요? 예. 아... 그러면 저분은 일단 보험사에서 일단 치료비 다 내준 상황인데 보험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럼요. 무죄 확정됐으니까. 보험사가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하면서 그냥 아유 치료 해주는 걸로 끝낼게요.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치료비 토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복잡해지는 거지.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. 진짜 억울했겠다. 이거 오히려 이 아주머니께서 이 트럭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게 아닐까. 너무 근데 정면으로 부딪히셨어요. 제대로 부딪히셨고 너무 세게 박았어. 아이고 너무 됐어.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. 혹시 이 가족분들이 방송 보고 계시면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지금이라도 소송 걸어보세요. 이거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. 맞아. 물론 과실은 뭐 앞을 잘 봤을 때는 왜 못 봤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. 트럭이 진짜 원흉인데 사실은 그지. 회전하는 데다 바로 트럭을 대놓고. 그리고 이분 빨리 건강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많이 다쳤어요.